유진의 직업을 찾아라. 미나가 예쁘게 나왔네. 뭔가 재밌는 걸 보나 본데. 그렇지, 맥스? 아, 유진? 어? 뭘 숨기는 거야?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. 뭐 하는 거야? 유진, 왜 화를 내고 그래? 비켜! 나 집에 갈 거야! 대체 뭔데 저러는 거지? 맥스, 가자. 하마터면 대우한테 들킬 뻔했네. 내 지갑! 어떡해! 이 거친 황야에서 나를 뛰어넘을 자는 없대! 누가 할 소리? 가소롭구만. 내가 먼저 간대! 아니네. 그게 그렇게 재밌냐? 벌써 몇 시간째야? 정말 재밌다니까. 니들도 한번 해봐. 바보 같은 놀이에 낄 맘 없어? 모처럼 민폐이도 목욕 중인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쉴래. 채, 그럼 우리끼리 하지 뭐. 저, 시작해. 백발 백중. 잘 좀 해봐. 이렇게 된 이상 될 때까지 한다. 채, 쥬, 채. 마지막이다! 정들졌네. 너희 무슨 개그 프로그램 찍냐? 그런데 웃기긴 하네. 나도 웃기. 이 너희들 나도 내버려둘 수 없어? 그렇게 아팠나? 아파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왜 저래?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. 뭐 미나한테 차였다거나. 친구 문제? 그렇단 말이지. 그런 거 아니거든. 애송이 괴수, 너 정말 차인 거냐? 사나이가 그런 일로 기가 죽으면 쓰냐. 툭툭 털고 일어나라고. 야 너희들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. 그럼 뭔데? 거참, 우리가 전부 해결해 줄 테니까 얼른 말해봐라. 사실은 나 놀이터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. 뭐야, 고작 그런 걸로 울상이었냐? 까짓거 우리가 찾아줄게. 걱정 붙들어 매라고, 애송이 괴수. 누구 마음대로? 난 도와준다고 안 했어. 뭐해 나는? 어서 찾으러 나가자. 난 빠질래. 나도. 잠깐만. 민폐이가 목욕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지? 한 3시간쯤. 그래 나가자. 좋았어. 다들 의욕이 넘치는구만.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. 쟤는 지치지도 않냐? 머리를 안 쓰니까 먹은 게 다 힘으로 가나 보지. 대체 어디다 지갑을 흘린 거냐, 애송이 괴수? 쳐쳐. 뭐야? 다들 안 도와줄 거야? 우리가 왜? 찾아준다고 약속한 건 너잖아. 큰 소리 친 사람이 찾아. 이거 진짜 재밌는데. 스릴 만점. 이렇게 반드시 찾아주면 안 돼. 이 목소리는 진짜 저 대굴리한 녀석들 왜 여기 나와 있는 거지? 이왕 이렇게 만난 김에 아주 골납작하게 만들어주마. 겐 어서 따라와라. 우주의 주인 500원이 명하노니 나와라, 오레곤 메달! 깨어나라, 골든 메달 오레곤 파워! 내가 돌아왔다. 으이? 안 돼,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. 그냥 포기하고 싶다. 그래, 잘 생각했어, 바이키.
아까부터 그만하라고 했잖아. 하여간 사서 고생이라니까. 야하! 우리도 그만 놀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. 그럴까? 그래. 다행히 아직 여기 있었군. 바로 너의 용사야. 자, 지금이다. 공격해라. 공격은 내가 결정한다. 건방지게! 네 주인은 나란 말이다. 시끄럽거든. 이번 싸움만 이기고 나면 넌 당장 해고다. 아이, 그럼 잃어버린 지갑을 찾지 못해 매우 아쉽지만 이만 돌아갈까? 그건 뭐냐? 어떤 녀석이야? 아니, 몸이다. 그리고 여기는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다. 뭐야? 또 500원 이 녀석이었어? 자, 어서 저 녀석들을 혼쭐 내주거라. 뭐야, 저건? 다 들렸어. 야, 이거 장난이 아닌데? 응급사. 당장 불러 불러야 될 것 같지 않아? 나트, 빨리 불러 줘라. 여기까지다. 이제 어마어마하게 센 주먹 맛을 보여주지. 미꾸라지처럼 잘도 피하는구나. 가자. 이거나 가자라. 어? 총도 소용없어? 뭐야 저 괴물은. 뭐긴 뭐냐, 이 500원님의 비밀 장기지. 저 일격과담. 공격이 먹혔어! 제법인데 저! 완전히 끝내버려! 한 번 더!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라이티! 야! 아무래도 신체 보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나 봐! 조엘 거미? 그 엄청난 녀석이다! 죽은 척이라도 할까? 이제 내 차례다. 다들 도망쳐! 자, 순간가. 네 눈엔 이게 괜찮아 보이냐? 어떠냐? 이 500원님한테 덤비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. 나에게도 이런 센 부하가 있다는 걸 몰랐겠지? 라이키, 저 녀석한테도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. 잘 찾아봐. 야하! 안 그래도 찾는 중이야.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어? 정말? 저 녀석을 쓰러뜨릴 방법이 있다는 거야?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.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자, 이걸 저 녀석의 등에 붙이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. 그럼 나랑 파이트랑 조가 저 녀석한테 달려들어서 정신을 쏙 빼놓을 테니까 네가 이걸 뒤에서 붙여, 알겠지? 내가 무슨 꿍꿍이냐? 이 개구리 뒤한 녀석들, 넌 뭐 하는 거냐? 어서 공격하지 않고. 공격은 내가 결정한다고 했다. 네, 하고 싶을 때 하세요. 자, 시작한다. 잠깐만. 가자. 난 할 수 있어. 아니야, 못할 거야.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. 자스러운 것들. 서둘러. 저건 뭐지? 겐, 저 녀석을 막아라. 나의 캔디! 너 빨리! 알았어.
무엇을 한 거냐? 말해. 당장. 럼블이 위험해. 야 럼블. 럼블 어떻게 좀 해봐.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. 제발. 이거 시스템이 엄청 복잡하게 얽혀있는데. 감히 내 몸의 통제 시스템을 건드리겠다. 위험해 피해! 이 성가시 녀석을 다 서러운 것들. 너는 이제 마지막이다. 또 실패군. 어쩐지 저 녀석은 처음부터 내 마음에 안 들었어. 얘들아 가자. 저 녀석이 찾았어. 지갑 찾았다고. 자 이제 집에 가자. 우와 내 지갑. 유진님 지갑을 찾으러 나갔으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요. 어서 모두 손 내려요. 정말이지 찾아서 다행이야. 이 정도야 뭐. 나는 단지 놀이터를 무리할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주 꼼꼼하게 매우 열정적으로 반드시 찾게 하는 구두를 지나. 정말 예쁘다. 야.